미국 내 평화와 인권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한 글렌데일 소녀상. 그러나 오물과 낙서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훼손당했는데요. 이번에 한인사회가 나서 복원 작업을 마치며 새롭게 재단장됐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일본군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20만여 명의 위안부들을 기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소녀상이 홀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 최초로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 공원에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소녀상 제막식에는 끝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못 받고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가 함께 했었습니다. 과거의 천황 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사죄하려고 맥살로 잡겠다. 일본 극우단체들에겐 눈에 가시였던 소녀상. 수년간 철거 소송이 계속됐지만 일본 측을 모두 패배시키고 여성 인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녀상이 지난해 여러 차례 훼손당했습니다. 얼굴은 개 배설물로 훼손됐고 매직펜으로 얼굴에 낙서까지 그려졌습니다. 용의자는 CCTV에 덜미를 잡혀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차례 훼손과 수년간의 산화작용으로 소녀상은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복원 작업이 반복됐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재단장을 위해 글렌데일시 자매도시위원회와 소녀상 지킴이, 화랑 청소년 단체 등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오늘 소녀상 재단장이 완료됐습니다. 해외 최초로 글렌데일에 세워진 소녀상이고 이번에 또 최초로 다시 또 이렇게 복구 작업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이제 본보기를 이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소녀상하고 그 옆에 있는 의자 새로 이제 이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이제 이렇게 소녀상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인 사회의 관심과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봉사자들은 더 이상의 소녀상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나가서 이렇게 저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기 CCTV를 달아놨습니다. 저희가 항상 비디오로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끔 노력할 겁니다. 소녀상은 자연 현상에 의해 10년에 한 번 재단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 훼손으로 시기가 7년으로 빨라졌습니다. 이창엽 위원장은 소녀상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